나 이태호는 평생 지선우만을 사랑하며 존중할 것을 맹세합니다.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좋겠어. 네, 여자일지. 나 내 여자인 지선우 하나밖에 없어. 이젠 우리 절대 예전으로 못 돌아가. 우리 부부, 우리 모두를 망친 건 너야! 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별거 아닌 거야? 2년이란 시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? 누군가를 용서하기엔 짧은 시간 아닌가? 칼로 잘라내도 그럼 얼마나 좋겠니? 끝나지 않는 걸까? 내가 보기엔 힘들게 붙잡고 있었어, 두 사람 다. 태호한테서 벗어나라고. 살면서 집 나간 것도 아빠고 맘대로 돌아온 것도 아빠잖아. 다 아빠가 반칙한 거잖아. 왜? 날 쓰게 해서 네가 어떻게 뭐야 대체. 그만큼 미안하다고 했으면 됐잖아. 단 한 번도 미안하다고 한적 없어 너. 그때마다 도망친 게 누군데? 그 자식이랑 깊은 사이라도 되는 거야? 지선우 씨 이젠 그쪽 안에 아닙니다. 그렇게 보고 싶니? 당신 그거 사랑이야. 사랑해. 너만 없으면 내 인생은 완벽하다고. 후회 안 하려고? 너처럼. 후회하는 것처럼 뭐야? 내가? 적어도 행복해 보이잖아. 나를 살리겠다고 온 게 다른 누구도 아닌 하필 지선우라니. 정말 떠날 생각이야? 생각 중이야. 갑자기 왜? 바라던 거 아니었어? 그랬지. 당신한테 결혼은 뭐였어? 사랑은 또 뭐였고? 나한테 결혼은 착각이었지. 누구도 깰 수 없는 온전한 내 거라고 믿었으니까. 사랑은 그 착각의 시작이자 상처의 끝이야. 그때 당신이 날 한 번만 봐줬더라면 어땠을까? 사실 그 결혼 후회한다고 너도 진심을 말해줄래? 무슨 진심? 그때를 후회한다고. 지금 이 순간도 나한테 안고 싶어서. 그만 나가주시겠어요, 이태호 씨?